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가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한 교민 700명가량 전세계 탑승을 신청했죠. 근데 가량은 띄었어야 될지 붙였어야 될지 헷갈리죠. 신문에 봐도 헷갈립니다. 띄어 쓴 신문 있고 붙여 쓴 신문이 있어요. 정답은 가량은 접사기 때문에 접미사기 때문에 앞 단어와 붙여 써야 합니다. 근데 이게 접사인지 접미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어떻게 합니까? 모르죠. 저도 모릅니다.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. 700명 가량 같이 이제 오려고 했고 또 같이 한 장소에 격리 수용 되지 않았습니까?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같이 모여 있으니까 앞 단어랑 같이 붙여서 써야 되죠. 다음으로 볼 게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. 비슷한 단어예요. 쯤, 즈음, 정도, 가량 다 비슷비슷하죠. 대체할 수 있는 단어죠. 700명 쯤이라고 쓸 수도 있고 700명 즈음이라고 쓸 수 있고 700명 정도, 700명 가량 다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. 근데 이것도 서로 접사고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어쓰거나 붙여쓰거나 틀립니다.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쯤은 단어가 짧다. 짧으니까 앞 단어를 붙여서 더 짧게 붙여쓴다. 즈음은 쯤을 늘린 꼴이니까 길게 늘린다.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앞 단어와 띈다. 떼야지 더 늘어나니까. 정도는 어떻게 외울까요? 정도 이별할 때 정도 끊고 마음도 끊고 모든 걸 끊어야 되잖아. 그러면 정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앞 단어랑 띄어서 정을 끊어야지 붙어있으면 정이 들잖아. 띄어야지 정이 떨어지지. 그래서 띄어서 씁니다. 진짜 안녕?